최종식 쌍용차 사장, 지포 렉스턴. 고급 리무진 버전 개발 계획. 쌍용차가 대형 SUV 지포 렉스턴이 고급차 버전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최종식 쌍용 자동차 사장은 1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열린 2017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강조했다. 최 사장은 지포 렉스턴은 고급 제품을 고려하고 있다며 생산 볼륨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든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쌍용차는 유니크하고 고급스러운 차를 생산해야 하고 배기가스 기준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포 렉스턴이 엔진과 파워트레인,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잘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티볼리에 이어 지포 렉스턴을 공개하고 유럽 SUV 시장을 공략한다. 지포 렉스턴은 디젤차에 이어 오는 10월부터는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한 모델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최종식 쌍용차 사장과의 일문일답. 렉스턴 출시 행사를 영국에서 하는데 특별한 전략은? 유럽 시장 40%가 영국 시장이다. 영국과 독일, 베네룩스 3국, 스위스, 폴란드까지 영국이나 독일에서 자동차에 대해 까다로운데도 수요가 있다는 건 고무적이고 희망이 있다고 본다. 특히 영국에서 티볼리를 비롯해 코란도, 렉스턴 등이 잘 팔리는 것이 좋은 징조다. 이번에 렉스턴이 새로 나오니 딜러 반응이 좋아 브랜드 이미지 향상시키기 위해 블렌하임에서 매년 열리는 승마대회에서 렉스턴을 전시하게 된다. 유라시아 흥단한 것 2대와 나머지 30에서 40대를 지원하여 곳곳에 차를 전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생각이다. 미국 진출 시 쌍용차 브랜딩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명으로 진출할 건지 설명해달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가 많은 공부해왔으며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승인받고 진출 전략 확정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쌍용이라는 사명이 길고 발음도 쉽지 않다 보니 미국에 진출할 때에는 새로운 브랜드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향후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미국 시장 진출 전략 중에서는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딜러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매체들을 구성할 것인지 등의 제안을 토대로 다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사진 쌍용차, 지포 렉스턴. 특히 미국 시장 진출 시 브랜드명을 바꾸겠다고 결정된 건 없지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쌍용이란 브랜드의 향수가 있다. 그래서 조율점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관점은 프레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다. 최근 이후 일본 정부랑 관세 철폐 얘기 나왔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 진출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 됐을 때에는 일본차의 관세 없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수출 시장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요인 중 하나가 환율이다. 원화는 1200에서 1020원 정도 하는데 해외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프라이스 갭 메우려면
수익성이 악화된다. 여기에 FTA 관세까지 더해져 힘들다. 차를 만드는 것을 연구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고, 인건비의 경우 외국은 매출액 대비 10%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3에서 14% 정도로 차이가 발생한다. 그런 만큼 부품업체를 글로벌라이징화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업체가 참가했는데 중국차에 대한 평가는 중국 업체는 2000년대에 들어 미국 시장을 진입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에서도 2013 제네바 모터쇼에서 전기차를 발표했지만 결국은 본격적인 진출을 하진 못했다. 중국 기업이 추진하려는 의지는 많은데 아직까지는 선진 시장에 나와 경쟁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중국은 전기차 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데 유럽 시장에서도 BMW나 벤츠가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다. 빠르게 기술적 노하우나 생산력 등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카쉐어링 사업 계획은 카쉐어링은 별도의 팀을 만들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차량의 개념이 개인의 소유보다 운반으로 바뀌고 있다. 카쉐어링은 경제적이고 편리해야 하는 만큼 차급이 낮은 모델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지포 렉스턴이 고급차 버전 개발 계획은 렉스턴이 고급 제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렉스턴은 생산 볼륨이 작아서 어떻게든 브랜드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다. 좀 더 유니크하고 고급스러운 차를 생산해야 하고 배기가스 기준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엔진이나 파워트레인,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부문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